연애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비밀이에요.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저도 비밀이에요. 민양펀 냥냥 펀치.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미양철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야, 이게 제가 최근에 한 줄 알았더니 벌써 1년 전이더라고요. 그때도 반팔 입고 소보록하게 소보록빵 Q&A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일주일 전에 레이저 제모를 받은 상태고요. 이번이 13번째. 제가 웬만한 거 아픈 거 잘 참는데 인중에 레이저가 들어오면 그냥 오징어 같아요. 두 손을 꼭 모으고 이러고 있어요. 사모님과 애기 씨의 같은 점, 고양이다. 밥을 잘 먹는다. 귀엽다. 이름을 알아듣는다. 착하다. 착하다. 오, 진짜 착해. 예쁘다. 자, 차이점. 약간 성격이 달라요. 너무 다르지. 사모님은 대범한 척 하지만 뒤에서 끙끙 앓는 스타일이고 좀 꾹꾹 눌러 담는 성향이고, 애기 씨는 막 깨발랄한 듯한데 은근히 또 겁이 많아. 그리고 조금 더 사람한테 치근덕거린다고 해야 되나? 사모님도 사람을 좋아하긴 하지만 애기 씨 눈치를 좀 보는 게 있어서 웬만하면 둘이 영역을 안 겹치고 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사모님은 처음에 구조될 때 이제 21마리 고양이가 거기에 되게 안 좋은 환경에서 모여서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때 살던 그 습관이나 이런 게 좀 트라우마처럼 있는 것 같고, 다른 고양이 눈치 보면서 사는 게 되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까워. 미영철이 생각하는 집에서의 서열 순위. 서열 뻔하죠. 사모님, 애기씨, 휴모님, 그리고 저. 맞잖아요. 저를 1등으로. 휴모님이 고양이 위로 간다고요? 그래도 뭐 순위가 바뀌는 건 저는 없네요. 그렇죠. 휴모님은요? 저는 사모님.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하지. 되게 조심스러운 성향이, 조용하고. 누구에 가깝나요? 휴모님이 보는 저는? 되게 저는 약간 컴플리케이티드한 사람인가요? 네. 약간 도라인가요? 고양이의 캐릭터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 애기 씨 같은 성향도 있고, 야통이스러운 성향도 있고, 삼색이 성향도 있고, 사모님 성향도 있어요. 아, 그래요? 되게 저 입체적이네요. 그렇죠, 사람이 입체적이네요. 좀 입체적인 사람이다. 휴모님은 왜 휴모님인가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꽤. 휴모노이드에서 땀. 아니야. 고양이를 사모님이라고 지었잖아요. 근데 보통은 와이프인 경우가 많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댓글창에 휴먼 사모님. 맞아, 휴먼 사모님이었는데 기니까 이제 휴모님으로 이제 줄여가지고 휴모님이 되셨죠. 어느 순간. 감사합니다. 해보자! 올림픽 너무 재밌습니다. 올림픽 요새 진짜 인투 더 나잇. 어둠 속으로 지구가 해가 뜨면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상황이어서 해를 피해서 비행기를 타고 계속 도망쳐 가는 그 이야기, 좀 시즌2가 나오길 너무 기다리고 있고, 툰 같은 경우에는 광장! 저 진짜 광장 보면서 숨을 못 쉬겠어요. 누가 이거 캐스팅되면 좋겠다고 휴모님하고 진짜 진지하게 산책하면서 한 시간 동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맞아. 휴모님은 뭐 있어요? 러브 데스 로봇. 장난. 띵자. 아까워서 하루에 한 편씩 봤잖아요. 아, 좀 추천 좀 해주십시오, 대관민들. 지금 갈구하고 있어요. 학창시절 썰. 연애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비밀이에요.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저도 비밀이에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휴모님이 처음에 동양화학과. 동양의 화학과. 동양화학과? 뭐지? 미대라고 그랬는데? 동양화학과? 거짓말을 했나?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복수 전공 하셨잖아요. 부전공. 부전공 경영. 토탈 한 4.2인가 4.3으로 졸업을 했을 거예요. 제가 학과에서 그런 사람들 되게 좀 제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렇지, 나랑 안 맞는 스타일. 대학 때 만났으면 서로. 저는 아싸였고요. 술 많이 마시고, 당구 많이 치고, 게임 많이 하고, 방학 때면 무조건 배낭 메고 해외로.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래서 연애 몇 번 하셨어요? 다음 질문. 수의사도 되게 다양한 직업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CEO를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투자 심사 역할을 하는 분도 계시고, 수의사 신문 창업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임상수의사를 하는 분들 비율이 많기는 하지만 검역원이라든가 아니면 축산기술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공무원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일반 회사에 취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실험동물 쪽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길이 다양하게 열려 있습니다. 애기씨 수술은 실제로 애기씨가 다리를 아파하는 모습이 보이거나 걷는 모습이 조금 뚜렷하게 문제가 보였을 때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관찰되지 않아서 보류 중인 상황입니다. 근데 그냥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기분이에요. 조금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 쪽 그루밍만 조금 많이 해도 또는 뛰고 나서 갑자기 다리 그루밍만 해도 혹시 아픈가 막 이렇게 좀 걱정이 되는 상태이긴 한데 아직은 바로 수술해야 되는 그런 시점은 아닙니다. 영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제가 매일매일 아파하는지 잘 관찰하고 있습니다. 사모님 애기씨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 요새 제일 좋아하는 거 촉촉트릿 되게 좋아하고 날치알 들어있는 거. 아 톡톡? 톡톡? 아무튼 톡톡이 들어갑니다. 네. 그 날치알이 들어있는 추르를 애기씨가 네. 정말 좋아해요. 애기씨 진짜 눈물 흘리고 먹는데 요새. 저는 정해져 있어요. 저는 얼주가. 근데 이제 저는 오후에는 이제 디카페인. 심장이 너무 둥글어서 밤에 잠을 못 자서 휴머님은 라떼 좋아합니다. 아이스 라떼와 아이스 아메리카노 요 사이에서 보통 선택을 하죠. 후식은 뭐 좋아하세요? 크로플? 아 요새는 크로플 사랑에 좀 빠지셨고 아! 휴머님은 초코 들어간 계열을 확실히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초코 브라우니 아니면 초코 케이크를 좋아하고 저는 생크림 카스테라. 아 제가 진짜 4,500원 진짜 엄청 많이 먹었어. 우유랑 먹으면 진짜 휴머님이 컨텐츠 기획에 참여하는 지분이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컨텐츠 기획. 컨텐츠 기획에 휴머님 참여 비율은 뭐 65에서 70% 정도. 그렇게? 기획에 되게 많이 참여하시잖아요. 촬영하시고. 요새는 그냥 출연자, 만담가, 이런 번역가, 뭐 이런 느낌이지 않나. 네. 차려진 밥상에 저는 수저만 올렸을 뿐인데 이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하룻밤 사이에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나 모르겠네. 진짜 로맨틱한 어떤 상황의 연속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제가 몸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일에 그냥 매진해서 하다 보니까 몸이 완전히 망가지고 연애 시작하고 1년 정도 됐는데 완전 몸이 도저히 아침에 잘 일어날 수도 없고 근육통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돼서 제가 두 달간 전라남도 화순으로 요양을 떠납니다. 휴모님이 그 서울에서 화순까지 4시간 걸리는 거리를 두 번이나 저를 보러 와준 거예요. 그러면서 오빠 아프면 그냥 내가 먹여 살리면 되죠. 오빠는 그냥 빨리 좋아지는 것만 집중해. 딱 이러는 거예요. 뭐야 아직 결혼 이야기도 안 했는데 이 사람 나랑 결혼할 생각이었나? 내심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고향 땅에 있으니까 어머니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괜히 어떤 사람의 짐이 되는 거는 진짜 싫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는 생각이 좀 다르시더라고. 뭐야? 빨리 보내야겠다. 보살펴줄 사람이 있을 때 빨리 토스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두 달간 요양이 끝나고 몸 상태가 조금 괜찮아서 다시 이제 복귀를 하면서 휴모님이랑 제주도 잠깐 여행을 갔습니다. 제주도에 갈 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나 휴모님한테 제주도에서 프로포즈를 할 거고 강정마을 가면 해안도로가 있고 그 길 끝에 카페 스르륵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석양 지는 모습이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거기서 시간 맞춰서 고백을 해야겠다, 프로포즈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기 전에 목걸이 사고 짜고 치는 프로포즈 저는 되게 싫었거든요. 의외성 있게 하고 싶어가지고 호주머니에 목걸이를 넣고 굳이 좀 피곤한 휴모님을 이끌고 지금 나가야 된다. 숙소에서 거의 끌고 나가다시피 해서 이제 석양 지는 시간에 딱 맞춰서 거기 이제 장소에 간 거죠. 전 처음 알았어요. 가져가면 이게 걸릴까봐 일부러 제가 호주머니를 그냥 넣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척 하려고. 아 이거 엉켜가지고 목에 걸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이제 휴모님한테 말을 했죠. 괜찮으면 나랑 결혼해줄래? 라고 하면서 이제 두 가닥이 엉켜있는 목걸이를 딱 주니까 휴모님이 울면서 프로포즈를 받아줘서 바로 일사천리로 뭐 결혼 준비 한 석 달? 넉 달 만에 결혼을 꼬리는 했습니다. 아 근데 그때 화순은 왜 오신 거예요? 오라 오라 그러면 막 옵니까? 다시 태어나도 휴모님이랑 미영철님이랑 결혼한다 안 한다? 한다!
결혼하고 지금까지는 이 생각이 한 번도 저는 바뀐 적이 없습니다. 와우. 효모님은 그러면 미아홍철과 결혼한다? 안 한다? 아 됐습니다. 다시 태어나고 싶지가 않아요. 태어나면 할게요. 태어나면 하는데 다시 태어나고 싶지는 않다. 그럼 뭐 저랑 다시 만날 일이 없겠네요. 휴모님은 일단 기획력이 되게 좋고 제가 되게 지금 생각이 붕붕 떠다니는 편인데 차분하게 잘 정리하는 스타일. 그리고 휴모님의 장점 중에 가장 또 큰 부분은 이해심, 배려심 이런 부분이 많아요. 공감 능력도 되게 좋고 하나만 이해심, 배려심, 공감 능력이 되게 좋고 따뜻한 질감의 사람이에요. 단점이라고 하면 감정적인 상처를 오히려 좀 잘 받아요. 그 따뜻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상처에 좀 예민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의 장점은 뭐죠? 저 한 다섯 가지 말한 거 알죠? 선한 재질이다. 기본적으로. 나는 그냥 선한 사람이다. 선한 건 엄청난 장점이에요. 아, 그런가요? 세상에 네. 많지 않은 재질이에요. 아니 그럼 단점은 뭔가요? 사람을 되게 잘 믿어. 정이든 아니 제가 종합을 해볼게요. 우리 아버님들 중에 선하고 사람 잘 믿는 사람은 보증서서 다 집 말아먹은 사람밖에 없단 말이야. 선한 다음 장점이 똑똑하다. 그것이 이제 연대보증을 막아준다. 미아홍철생과 휴모님 픽, 사모님 애기씨 카드 귀여운 사진 어떤가요? 바로 이거 이 사진 유튜브 꿈 다 됐다. 애기씨는 이 사진이 너무 귀엽고요 사모님은 이 사진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아 너무 귀엽지 않아요? 휴모님은 어떤 사진이 귀여워요? 이 사진인가요? 네네 맞아요. 아 이 사진과 이 사진? 네. 아 알지 배감님들 Q&A 전부 다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또는 편집되겠죠? 마음속으로 제가 다 일일이 답변 드리면서 읽었습니다. 안 되겠어요. 1년에 한 번 하니까 이게 너무 6개월에 한 번 정도 Q&A 시간 가지면서 여러분들 뭐 소소한 궁금증들 풀어드리는 이 시간 계속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